아, 좋아. 요거 구독 부탁드리며. 장정동 왕족발. 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픈데? 오케이. 김치전인가 보군요. 맞지요? 각종 채소들이 나옵니다. 아, 이게 여기 거구나. 그렇고. 아, 이거 모았었는데, 그래도. 아, 족발이 나옵니다. 보쌈이 나오고. 아, 국수가 나오고. 아, 이게 나와 있군요. 소스 세트. 족발 본연의 맛을 보시고 난후 취향의 맛에 곁들여 드세요. 매운 소스, 쌈장, 새우젓, 마늘, 겨자 소스. 아, 이게. 아, 젓가락 하나면 되죠. 마늘 소스인가 보군요. 요거를 주는 것 같더라. 일단 뜯어야 될것 같아요. 아, 비닐 뜯기가 이렇게 귀찮대요. 이건 뭔데? 아, 그렇구나. 아, 메이플 접었습니다. 네, 메이플 접었습니다. 네네. 누가 메이플 물어보면 접었다고 전달 좀 바랍니다. 누가 메이플 할때 먹방 물어보면 접었다고 부탁드립니다. 구매 가격 4만원. 4만원이군요. 아, 오늘 유튜브 영상 뭐 할라 그랬더라. 자를 걸 가져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가면 있는데. 나가기가 귀찮대. 젓가락으로 할수 있겠지. 아, 옆에 또 있지. 음식 뜯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김치야, 김치 좋지.
4만원. 이게 그 소스인가 보네. 이게 무슨 소스라고 그러지? 마늘 소스. 그냥 마늘 소스라고 해서 뭐 따로 막, 나 저는 그건 줄 알았어. 어우, 그냥 마늘 소스네. 그냥 마늘 갈아 넣은 것 같은데. 마늘 소스. 아, 나는 마늘 소스, 마늘 보쌈이라고 그러길래. 마늘에다가 보쌈을. 누구요? 먼지님 후원 2,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먼지님 한 입만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늘 소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도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막, 그렇게 정확히 적혀져 있어. 보쌈, 마늘 보쌈이라고 적혀져 있었거든요. 마늘 보쌈.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마늘에다가 보쌈을 마늘로 삶았나? 그래서 마늘 보쌈인 줄 알았어. 마늘 족발도 있더라고. 보쌈을 마늘이, 마늘에 보쌈을 삶았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어이구. 와, 아, 이거 뜯는 것만 하루 종일 하는 것 같네. 아, 이게 매운 소스인가 보구나. 어우, 이게 불족발에 들어가는 소스인가 보구만. 이건 뭐예요? 아, 딱 봐도 이건 새우젓인 거고. 그지? 이건 뭐냐?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좀 풀 수 있게끔 해줬을 텐데. 아, 안 되지. 에이. 아우, 뭐야. 겨자 소스잖아. 열자마자 겨자 냄새 확 나네. 와. 겨자 냄새가 확 났어. 아, 이것도 뜯어야 되잖아. 아이. 아, 손이 많이 가는군.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어우, 참기름 냄새. 어, 다 됐군.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메이플 접었습니다. 4만원.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남기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뭐야? 아, 이거 남기면 좀.
아, 면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 면만 다 먹으면 되는 거요? 아, 먹방으로 본업 바꿨습니다. 메이플 접었습니다. 아, 접었으니까 그만 얘기하십시오. 아, 벌써 배부른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면 좋겠니. 아, 이거 마늘 소스 한번 먹어봐. 말 그대로 그냥 마늘 갈아서 넣어도 그냥 마늘 소스 같은데? 아, 그렇겠지.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뭐가 매운 거지?
아, 뭐가 매워. 컵이 없구만. 이거 무슨 콜라야? 아, 코카콜라 주는 거지, 여기는. 희대의 난제. 코카콜라인 것인가? 펩시콜라인 것일까? 뭔가 매워. 막국수겠지? 4만원? 아, 자꾸 메이플 안 온다 그래서 메이플 접었습니다. 아, 먹방 말고 다른 거 다 접었습니다. 네. 채팅창을 키울까? 아, 이거 뭐예요? 굿. 크게 해도. 어,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먹방 말고 다 접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가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 마커스하고 족발 사이에 뭐가 있어? 아, 보쌈이요. 보쌈. 그럼요. 아, 메이플 접었습니다. 아,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 네네, 메이플 접었습니다. 아, 콜라 매워가지고요. 자꾸 톡톡 쏘잖아요. 콜라가 쏘잖아요. 다 먹었어. 전어 샀어. 마늘 족발보쌈 먹을 생각 없으시오? 뭐래요? 그렇소.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구요? 네네. 배추 김장하려고 절에 갔어요. 이따가 엄마가 김치통 가지러 이따 갈 거예요. 아, 이거 드신다고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아, 오늘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